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2회차 연강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약한 5회에 걸쳐서 유니파이드 프로세스에 대한 이 펀더멘탈스 또 조직, 우리 기업이나 정부 기관에서 이 유니파이드 프로세스를 어떻게 제도화해서 정착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파이드 프로세스를 강의하기 전에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한번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성이라고 들어봤지요? sensibility 또는 emotion 이렇게 얘기하지. 감성. 또이 감성에 대응되는 개념이 이성. 우리말로 이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로 rationality 이렇게 얘기하지요. 자, 그냥 앞으로 이 감성과 이성, 영어로 emotion and rationality 이두 가지 개념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간단히 한번 한 5분 정도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려면 우리 인간은 이 감성과 이성을 잘 배양을 양성을 해야 됩니다. 물론 타고나는 거지만 이성과 감성은 후천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이 교육 훈련, 학습, 직접적인 학습 또는 감정적인 그런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성과 감성을 배양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감성은 우리 오각기관, 우리 인간의 그 인지 능력이 있잖아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런 오각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인지하는 거에 대해서 그 perception, intuition, recognition 그 인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response 반응을 하게 되는데 매우 즉각적이고 그 외부 그 stimuli, stimulus 자극에 대해서 그 직접적이고 즉각적이고 이런 반응을 우리가 감성, sensibility 또는 emo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에 반해서 이 감성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인간이 이 이성적인 rationality, rationalism, 이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과학적이다, scientific, 또이 수학적이다, mathematics, 또 통계적이다, statistical, 이런 개념이 바로 이 합리적이다, 이런 개념이 우리가 rationalism, rationality, 이성이라고 그러지요. 자, 감성은 대부분 타고나는데, 또이 부모나 가족, 형제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이렇게 자라나면서 이 감성이 성숙이 됩니다. 발달한다 그런 얘기지요. 이 이성은 우리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이 박사과정을 하면서 우리 인간이 과학적이어지고 이성적이어지고 합리적이어지고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이 rationalism은 결국은 우리 인간이 이 의사결정 decision making을 함에 있어서 이 scientific approach, rational approach를 하는 그런 능력을 즉 의사결정 능력을 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이성이라고 그러지요.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직접 경험 또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성이 커지지. 여러분, 하여튼 나이가 들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공부를 많이 하거나 하여튼 이러면은 이 때가 묻는다. 그게 이성적이어지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어이 이성과 감성은 우리가 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이성이 발전하면 감성이 줄어들게 이렇게 된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keep the balance, 이성과 감성을 잘그이 겸비하는 것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그 지금 박사과정 공부를 하는데 너무 이성으로 치우치면 너무 냉랭하고 딱딱하고 감성이 없으면 여러분들 그 사람답지가 않잖아. 인간답지가 않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그이 에모션과 이 레셔널러티를 동시에 겸비하는 그런 인재가 되어야만 여러분 그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 성공할 수 있어. 그 잠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잠언 지혜의 말씀이지요. 잠언에 보면 지혜로워야 한다. 그래야 정의를 우리 국가 사회에 구현할 수 있다. 실현할 수 있다. 여러분 그 justice 정의라는 말은 땀 흘려 일하다. earning이라는 말하고 justice라는 말은 identical 완전히 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 정의로워야 이 공의로울 수 있습니다. 공의로워야 화평을 구할 수 있어. 화평을 만들 수 있어요. 화평을 딴 말로 우리가 peace, 평화라고 그러지요. 여러분들은 peacemaker가 되지, troublemaker, conflict, collision maker가 되면 안 되잖아, 그지요? 자, 우리가 공의롭지 않고는 이 peace, 이 화평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화평한 자만이 이 정직할 수 있다. 이 아니스트라는 말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생활을 하건 조직, 기업이나 우리 관료 생활을 하건 말단 직원이 됐건 미들 매니저가 됐건 탑 디시즌 메이커가 됐건 여러분, the best policy is the honest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최선이 정직입니다. 여러분 정직할 수 없어. 앞에 지혜, 정의, 공의, 화평하지 않는 자는 결코 여러분들 그이 정직할 수 없습니다. 이 정직한 자만이 행복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 돈도 아니야. 지식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그 감성과 이성을 여러분 밸런스에 있대. 즉 이성이 약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은 증상이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첫 번째, 참지 못하는 거, 견디지 못하는 거. 여러분 옛말에 참을 인자가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이렇게 어른들이 말씀하셨지, 그지요? 우리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로고스 말씀이 인내하라, 참으라 그 얘기입니다.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감성이 문제가 있는 사람은 화를 벌컥벌컥 낸다는 거야. 화내지 마라. 여러분들 그 화내는 거는 이성보다는 감성이 부족한 거야. 감성이 약한 거야. 자, 여러분 그 마지막으로 좋지 못한 감성을 가진 사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 인과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로 유지하려면 여러분들 좋은 감성을 길르셔야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당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어린 아이는 감성이
매우 높고 상대적으로 이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천진난만한 거지. 조그마한 일에도 기뻐하고 슬퍼하고 조그마한 이벤트에도 외부로부터의 그 자극에도 매우 크게 웃습니다. 매우 크게 웁니다. 여러분들도 이 베이비들과 같은 그런 감성 또 명철한 그런 의사결정 능력, 즉 이성을 여러분들은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10분 동안 이성과 감성을 잘이 균형,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참고하시고, 자, 오늘은 이 유니파이드 프로세스, 이 펀더멘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마듈 1, Best Practice of Software Engineering. 자, 우리가 이 엔지니어링 매니지먼트 라이프 인생 이 모든 게 전부 디시즌 메이킹 프로세스야. 이 디시즌 메이킹 프로세스를 얼마나 well disciplined approach, scientific approach, 이 statistical, mathematical, rational approach를 해야 된다. rational. 여러분 그레이디 부치가 제임스 럼보가 이바 야콥슨이 얼마나 중요하면 회사 이름을 소프트웨어 툴의 이름을 소프트웨어 테크닉의 이름을 레셔널 이렇게 붙였을까? 그지요? 자, 여러분 제가 이성, 레셔널러티, 레셔널리즘. 자, 이 그레이디 부치가 독실한 크리스천인데 이 레셔널이라는 말에 엄청나게 몰입을 했습니다. 저도 똑같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레셔널. 우리 국민들은 왜 이렇게 비이성적인가? 합리적이지가 않지요. 매우 감정적이지. 그렇다고 뭐 베이비 같은 그런 이너센트한 그런 에모션을 가진 것도 아니야, 사실은. 자, 여러분, 이 rational이라는 말, 잘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자, the objectives of this module is to identify steps for understanding, solving software engineering problems, explain six best practices, as I mentioned earlier. Present the unified process within context of the six best practices. 자, symptoms of software development problem.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사용자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 Requirement 1. Module does not integrate how to maintain late discovery of flaws, poor quality or end user experience, poor performance under load, no coordinated team effort, build and release issue. 자, 이 증상이라고 그래. Symptoms, 소프트웨어 개발의 증상. 왜이 소프트웨어가 invisible, intangible 하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자체를 제대로 이 모니터링, 슈퍼바이징, 매니징, 컨트롤하기가 어렵지요. 자, trace symptoms to root cause. 조금 아까 얘기한 이런 심프톰들이 있는데,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그 루트 코스가 있어요. 뿌리 원인이 있어. 이 뿌리 원인을 치료하는 것은 이 베스트 프랙틱스를 가지고 우리가 엔지니어링과 매니지먼트를 하면 치료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마줄 돈 핏. 마줄이 맞지를 피팅이 안 된다. 그 원인이 뭐냐? 이 ambiguous communication. 여러분 그이 갑과 을 간에 매니저와 엔지니어 간에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 엔지니어들 간에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이런 ambiguous communication, undetected inconsistencies,
일관성이 없어요. 여러분, 분석한 거와 설계한 거와 구현한 거와 이 운영하는 게다 다르잖아. 이게 inconsistency. 심각한 문제지요. 이런 게 발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주를 돈, 핏 이런 증상, 심프톰이 나타나는지.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기 마델 비주얼리 with unified modeling language continuously verify the quality of outcomes 또는 intermediate data items document를 얘기하지요. 자, 이런 best practice에 의해서 이 root cause를 제거하면 이런 증상을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needs not met 등등 이런 문제를 증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레이티 부치 워커 로이스 제임스 럼보 이바 야콥슨이 약 50년 동안 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그런 노력을 해봤는데 결국 이걸로 전부 귀결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six best practices를 반영한 unified process로 우리가 엔지니어링을 하고 매니지먼트를 하면 좋겠다. 여러분 이 unified process를 개인도 익숙하게 해이되고 조직에서는 기업과 우리 정부 공공기관에서는 제도화를 해이돼. 영어로 제도화를 institutionalization. 그 제도화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여러분 기업에는 SOP 정관이 있지 그지요? 정관이 있고 정관 밑에 인사관리 규정, 사업관리 규정, 무슨 뭐 예산 회계 규정 무슨 뭐 등등등 있잖아. 그 규정에다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할 때,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를 할 때, 유니파이드 프로세스를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 그거를 인스티튜셔널라이제이션 제도화를 해라. SOP 스탠다드 오퍼레이셔널 프로시저 SOP로 만들라는 거야. 없으면 당장 만들어요. 여러분들 CEO, CIO, CTO, CFO 여러분 그 기업 경영을 할때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전부 regulation. 우리 대한민국도 법치주의 국가잖아, 그지요? 이 헌법을 비롯해서 법령, 대통령령, 각 부처의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이 legal system, regulations, 이 관련 법규가 정확히 있잖아, 그지요? 그 법이 엉터리면 국가사회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 알지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약 200만 종의 관계 법령 기준 고시가 있는데 이들 간의 콜리즌, 컨플릭트가 얼마나 많은지 노바디 노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판검사도 모르고 변호사도 모르고 우리 중역들도 모르지. 우리 교수님들은 더더욱 더 몰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기업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지요. 아니, 글로벌 컴페터티브니스, 국제 경쟁력이 없지. 자, 이거를 우리가 이노베이션, 혁신, 리폼 이 형태를 바꾸는 거야, 개조하는 거야, 트랜스포메이션 이 변환시키는 거야. 여러분, 이노베이션, 리폼,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런 그이 베스트 프랙틱스 기반으로 다 바꿔야 돼 지금. 지금 우리 이거 제대로 못하고 있지요. 자, 이 베스트 프랙틱스는 이미 제가 여러분 설명했기 때문에 이 six best practices가 있다. Develop iteratively, manage requirements, use component architecture, model visually, continuously verify quality and manage change. 이렇게 six best practices가 있다. 자, 여러분 이미 다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Waterfall development characteristics.
이 워커 루이스의 부친인 윌리엄 이 루이스가 개발을 오리지널 개발을 한 워터폴 모델 이게 끝나야 다음 단계 할수이 폭포수 워터폴이야. 그래서 이렇게 자 이미 다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워터폴 모델에서 이터레이티브 디벨롭먼트로 가야 된다. 여기 조금 계획을 세우고 리퀘어먼트 어널리시스 디자인 임플리멘테이션 테스팅 디플로이 이밸류에이션 이원 서클을 우리가 사이클을 우리가 이터레이션 포스트 이터레이션 세컨 이터레이션 이 넘버 오브 이터레이션은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사이즈 규모가 스케일이 라지냐 미들이냐 스몰이냐 또 컴플렉서티가 매우 컴플렉스한 거냐 중간이냐 심플한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이 number of iterations 딴 말로 build build라고 그랬지요. number of build는 결정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엄청나게 리스크가 커. 우리 사장님들은 아마 머리에 쥐가 나실 거야. 팀장이 사장님, 1년 후에 제가 이런 프로덕트를 만들겠습니다. 6개월까지 아니 11개월까지 개발 안 하고 딴짓하다가 마지막 달에 사장님 저한테 6개월 시간 더 주세요. 아니면 사람을 5명을 이런 엔지니어를 더 주세요. 뭐 이러지 그지요? 그리고 결국 개발 안 하고 능력만 길러가지고 타 회사로 떠나지 그지요? 왜 사장님들 많이 겪어봤지? 응? 그래서 그렇게 매니지먼트 하면 안 돼. 정확하게 매니지먼트 이 리스크 프로파일을 우리가 보면 이 전통적인 리스크는 이렇게 큰데 시간이 지나도 리스크가 계속 있잖아, 그지요? 이 이터레이티브 어프로치를 하면 리스크를 이렇게 레드 커브로 확 줄일 수 있어. 리스크 리덕션을 이만큼 할수 있습니다. 자, 왜? 이터레이티브. 여러분, 돌려보는 거를, 릴리스를, 데몬스트레이션을, 프로젝트가 있으면 1년으로 주지 말어. 2달 이내에 프로토타입을 발표를 하라고 요구를 해야 돼, 개발자에게. 그거 못한다고 그러면 바로 개발자를 바꾸신 건데, 기대하지 말어. 미련을 갖지 말어. 바로 해고, 레이업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매니지 리퀘어먼츠 제가 이미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런 리퀘어먼트 매니지먼트를 우리가 유니파이드 프로세스에 철저하게 반영을 했다는 거야. 여기 그 requirement management의 analyze problem, understand user needs, develop, define the system, manage scope, so on.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컨셉이 있습니다. 이 미국 신대륙을 발견해 가지고 그이 서부 개척 시대에 그 여러분들 그 서부 영화 한번 봐봐. 말 타고 가장 빨리 가서 깃발 꽂으면 그 땅이 다내 거지요. My territory지 그지요. 내 지역이야, 내 땅이야. 자, 우리가 이 땅을 두 가지로 쪼갰습니다. 하나는 problem space, 다른 하나는 solution space. 자, 이 problem space도 3 dimension이고 솔루션 스페이스도 3 디멘전이면 좋겠지 그지요? 왜? 프로블럼 도메인을 솔루션 스페이스로 다이렉트리 매핑할 수 있지 그지요? 자 여기 보면 needs 우리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이 프로블럼 스페이스 프로블럼 도메인 같은 말이야. 이 needs가 있어요. 이 needs를 이 솔루션 스페이스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feature로 transformation 했어. transformation 이렇게도 해야 되고 이걸 다시 트레이스도 해봐야 돼, 그지요? 니즈하고 피처하고 매핑이 되는지 여기 맵이라고 그랬어, 맵 매핑.
왜냐면 니즈를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피처를 만들었고, 피처를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유스 케이스 앤 소프트웨어 리퀘어먼츠를 만들었고, 소프트웨어 리퀘어먼츠를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테스트 프로시저를 만들었고, 유스 케이스 소프트웨어 리퀘어먼트를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디자인을 만들었고, 사용자 매뉴얼, 유저 다큐멘트를 만들었잖아, 그지요? 그럼 이것들을 전부 이 트레이서빌리티 확보가 돼 있대. 우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자체가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야. 트랜스포메이션. 이들 간에 트레이서빌리티 추적성이 확보가 돼 있대. 자, 여기 problem domain, problem space와 solution space를 directly 매핑할 수 있는 테크닉이 오브젝트 테크놀로지고, 오브젝트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유니파이드 모델링 랭귀지, 유니파이드 프로세스, 하나가 더 있어야 돼. 프로세스하고 랭귀지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툴이 있어야 돼, 툴이.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야 되지, 그지요? 뭐가 있어야 되지요? 사람이 있어야 돼, 사람. 이 사람, people. 자, 우리가 소프트웨어 프로덕션 팩터스, 소프트웨어 생산 요소가 뭡니까? 프로세스, 랭귀지, 툴, 사람, people. 이걸 4P's, 4 factors regarding software production, software production factors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software production factor를 the best in the world를 해야 그 기업이, 그 국가가 글로벌 competitiveness를 확보하는 거지, 그지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능력을, 그 capability를, 그런 environment를 우리가 만들자는 거잖아, 그지요? 자, 여러분 이 territory, problem space를 solution space로 mapping. 여러분 그 객체 기술의 많은 principle이 problem space로 solution space로 directly transform, directly translation, directly 하여튼 이 description 하는 거야. 자, 여기 use component architecture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resilient component based로 한다. 이 architecture가 우리가 이 component based로 하는 이유는 우리가 reuse 재사용을 극대화하자는 거지요. 여러분 그이 component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여러분 그 DBMS is a kind of component, software component 앞에 reusable software component, 그지요? 자, 여기 우리가 component based architecture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개발을 하면 reuse를 할수 있고, 이 엔지니어링과 매니지먼트를 매우 체계적으로 쉽게 할수 있어. 여기 basis for reuse, component reuse, architecture reuse 할수 있다. basis for project management. 여러분 이 project management의 단위가 뭐야? 컴포넌트야. 플래닝을 컴포넌트로 하고, 스태핑도 컴포넌트별로 하고, 딜리버리도 컴포넌트로 하고. 자, intellectual control, 지적 통제. 우리가 컴플렉스하면 우리가 매니저러블 하지 않지요. 아웃 오브 매니지먼트, 아웃 오브 컨트롤이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인텔렉추얼 컨트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컴포넌트 베이스드 이 어프로치를 하면 우리가 매니지 컴플렉시티, 메인테인 인티그리티,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이 그림은 컴포넌트 베이스드 아키텍처 with layers. 자, 여기 4 레이어가 있어. 위에서부터 밑으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비즈니스 스페시픽 레이어, 미들웨어 레이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레이어. 여러분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얘기를 해.
미들웨어는 여러분 그 TCP, IP, 네트워크 관련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 MCIE, EAIE, Enterprise, ESB, Business Enterprise Service Bus, ESB, 뭐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전부 미들웨어야. 자, Business Specific 그이 Application, 이 비즈니스 스페시픽은 이 애플리케이션의 common 공통적인 거지. 이 비즈니스 스펙의 공통적인 걸 미들웨어, 미들웨어의 공통적인 게 시스템 소프트웨어. 여러분, 요 관계를 이렇게 레이어드 컴포넌트 베이스드 레이어드 아키텍처로 만들어서 이 컨셉 자체가 우리 객체 기술의 제가 애브스트랙션 메커니즘이야. 이게 복잡한 문제를 이렇게 디바이드 앤 컨쿼를 할수 있는 메커니즘을 우리가 애브스트랙션 추상화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엔지니어링을 애브스트랙션 메커니즘에 의해서 우리가 하지요. 분석 설계 마델링을. 자, 이 마델 비주얼리. 자, 우리가 이 마델링을 즉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스트럭처와 비헤이버를 우리가 캡처링을 해야 되잖아. 사진을 찍듯이 우리가 잡아내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베이스드 아키텍처를 만드는 거잖아. 그지요? 자, 이 눈에 보이게 하라는 거야. 그래야 여기 show how system element fit together. Keep design implementation consistent. Hide and expose details as appropriate. Promote unambiguous communication. 자, 우리가 UML is one language for all practitioners for developing and operating a software system. 자, 우리가 그래서 이 UML을 이용해서 이 nine diagramming 테크닉이 Unified Modeling Language이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Use Case Model Diagram, Class Diagram, Object Diagram, Component Diagram, Deployment Diagram. 이 무슨 색이야 이게? 붉은색. 이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Static Diagram, Static 정적인 그림. 자, 여기 sequence collaboration state chart activity diagram 우리가 이 공부 다 했지 그지요? 이런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dynamic diagram. 여러분 이 dynamic이라는 말은 change over time 시간이 흐르면 바뀐다는 거야. 변화들. sequence diagram, collaboration diagram, state chart activity diagram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 볼수 있어. 시간 개념이 들어있어요. 여기 use case, class, object, component, deploy. 시간이 없어, 여기는. 시간이 static. static view, static diagram. 자, 우리가 이 마델을 이 다이어그램 하나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쉽겠어, 그지요? 이 마델이 complex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홉 가지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되는 거지. 여러분 그 리얼 파이터 전투기를 평면 도만 가지고 여러분 개발할 수 있을까? 아니지, 그지요? 측면도, 영면도, 뒷면도, 앞면도 뭐 응? 여러분 설계 도면이 수백 가지가 있어야 리얼 파이터를 우리가 개발할 수 있어. 응? 우리가 소프트웨어, 컴플렉스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이 아홉 가지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아홉 가지 마델을 가지고, 여기 마델 S가 붙었지요? 아홉 가지 마델을 가지고 정확하게 캡처링, 디스크라이빙, 마델링을 할수 있다면 얼마나 쉽겠어. 이 아홉 가지 다이어그래밍 테크닉을 그레디 부치, 제임스 럼버, 이바 야콥슨이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 이런 결론, 이런 거를 이렇게 드라이브 한 거는 대단한 거지, 그지요?
자, 우리가 이 UML의 이 아홉 가지 다이어그램,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클래스 다이어그램, 스테이처 다이어그램, 디플로이먼트 다이어그램,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시퀀스 앤 콜라보레이션 다이어그램. 이 생긴 모양은 여러분들 잘 보시고 이들 간의 상호 어떤 인터랙션이 있는 건지 제가 설명을 했어요. 디플로이먼트와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은 이 사이언티스트, 소프트웨어 순수한 디벨로퍼, 프로그래머들이 알아야 할 문제지. 요거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특별히 설명 안 했는데 이 노테이션은 여러분 2분이면 다할수 있어. 2분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노테이션, 클래스 다이어그램 노테이션 이거 다 아주 금방 할수 있는 거 상식이야 상식. 여러분들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요구해 이때 그림으로 다큐멘테이션에서 제출하라고 소설같이 잔뜩 써가지고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잔뜩 그려가지고 오면 안 돼. 여러분 그 석박사 논문을 쓸때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쓰면 안 되고 뭘 쓰라고? 여기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이 어디 갔지?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여기 액티비티 여기 있네.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돼. 여러분 그 시간 개념이 들어가는 그런 상세한 리얼타임 시스템 디자인은 뭘로 하라고?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하도록 그렇게 요구해야 돼. 자,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 퀄리티를 우리가 보증, 워런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초기에 인셉션 스테이지에 우리가 소프트웨어의 버그, 에러, 폴트, 데피션시, 이 디펙트 이게 다 같은 말이야. 스펙에 있는데 디자인에 없는 거, 디자인에 없는데 소스 코드에 있는 거 이런 게다그 버그, 에러, 디펙트, 폴트, 데피션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자, 우리가 소프트웨어 문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에러를 빨리 찾아가지고 빨리 고치면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을 100배, 1000배 줄일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에러를 트랜지션 스테이지에 발견하면 인셉션에서 발견한 것보다 이 1000배 돈이 더 많이 들어가. 크리티컬한 문제지, 그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퀄리티를 늘 워런티 보증을 해야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 퀄리티에 여러 가지 디멘전이 있어. 디멘전 여기 이제 세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ISO/IEC 9126에서는 여섯 가지 디멘전을 얘기를 해.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이 3 dimensions of software quality, reliability, 신뢰성, performance, 성능, functionality, 기능성 이렇게 이제 세 가지만 얘기를 해서요. 자, reliability, verification of sustained application operation, performance, test performance on the expected and worst case load. 여러분 그 스트레스 테스트 이런 것도 다 로드 밸런스 이런 것도 전부 다이 퍼포먼스 테스트야. 펑셔널 테스트 베리피케이션 오브 이치 유세이지 시네리오 이런 걸 우리가 펑셔널 테스트. 자, 여러분 소프트웨어 품질을 검증할 때 테스트할 때 릴라이빌리티 테스트, 퍼포먼스 테스트, 펑셔널 테스트 이세 개는 아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해야 돼. 자, 여기 그이 reliability, does my application respond acceptably? Performance, does the system perform on the production load? Functionality, does my application do what's required? 자, 이 테스트, each iteration. 자, 우리가 iteration 1, 2, 3, 4에 iteration을 하면 이 executable release, executable release를 delivery 해야 되잖아. 그지요? iteration 1이 끝나면
딜리버리 하려면 반드시 테스트를 해야 돼. 자, 이터레이션 1에 테스트 슛 1을 개발해서 이거를 테스트하고, 이터레이션 2를 하면서 테스트 2를 또 하고, 3 하면서 또 하고 할 때, 자, 테스트 슛 1에서 개발한 테스트 모델을, 여러분, 이 테스트 모델은 테스트 케이스, 테스트 프로시저, 테스트 데이터 이런 걸다 합쳐서 우리가 테스트 모델 이렇게 얘기해. 이 테스트 모델 슛 테스트 슛 1에서 개발한 테스트 모델을 이터레이션 2를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 슛 2로 사용할 수 있어. 재사용할 수 있어. 왜냐면 우리가 이 테스트를 전부 레귤레이션 테스트 회기 시험이야, 사실은. 왜냐면 한번 테스트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테스트 슛 1 플러스 추가적인 테스트 슛 2를 개발, 3도 마찬가지. 자, 우리가 이 엄청난 리워크, 한 일을 또 하는 리워크를 reduce or eliminate the reworks regarding software testing 할수 있지, 그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이 유니파이드 모델 앤 임플리멘테이션과 이 테스트 릴레이션십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체인지 매니지먼트. What do you want to control? 우리가 뭘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냐? 이 change to enable iterative development, secure workspace for each developer, automated integration, build management, parallel development. 여러분, 이 parallel development 매우 중요하지. 보틀넥이 걸려서 모든 사람이 놀아버리면 안 되잖아, 그지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컨트롤을 해야 돼. 여기 workspace management, 작업. 여러분, 작업 공간. 우리가 물리적인 오피스 공간이 아니고 우리가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그 공동 협력을 통해서 개발을 하려면 이 작업 공간, 인터넷, 컴퓨터상의 작업 공간 매니지먼트 해야 돼. 그다음에 이 프로세스 인티그레이션도 해야 되고 패러럴 디벨롭먼트도 해야 되고 아까 우리가 빌드 어셋 오브 이터레이션을 우리가 빌드라고 해. 이 빌드 매니지먼트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다 합쳐서 우리가 CM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is more than just check in and check out. 자, 여러분 여기 소프트웨어 특정 버전을 하나 A라는 디벨로퍼가 체크인을 했다 이거야. 체크인을 하면 다른 사람이 그 체크인을 또 하면 어떻게 되지? 이 콜리진이 발생하잖아, 그지요? 그런 거를 우리가 체크인, 체크아웃 메커니즘을 통해서 컨트롤을 해야 돼, 매니지를 해야 돼. 이 CM Configuration Management는 just check-in, check-out 이상의 여러 가지 이런 workspace management, parallel development, build management, process integration 이런 기능이 configuration management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개발하는 버전, 소프트웨어의 버전 컨트롤도 되고 많은 사람들이 parallel development도 하고 process integration도 할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 Configuration Management System은 이 Change Request Management, Configuration Status Reporting, Configuration Management, Change Tracking, Version Selection, Software Manufacture 이런 이 Aspect을 이런 기능을 Configuration Management가 담당을 하여야 한다. 자, 우리가 C UC 앱이라고 그래. Unified Change Management, Unified Process 안에 Unified Change Management UCM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Management Across the Life Cycle, System and Project Management.
액티비티 베이스드 매니지먼트. 여러분 액티비티는 프로세스가 쪼개지면 액티비티, 쪼개지면 타스크라고 그랬지. 프로그레스 트래킹. 우리가 이 진도 추적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이 차트, PC, 이 네트워크 포트 이런 그 차트를 가지고 또는 리포트를 가지고 우리가 자동화된 툴을 이용해서 해야 되지요. 자, 이 베스트 프랙틱스 리인포스 이치 아드. 자, 우리가 디벨롭 이터레이티블리를 함으로써 매니지 리퀘어먼트 등등 리인포싱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 Unify Process Implement Best Practice, 이 UP가 바로 이 Best Practice를 구현한 것이다. 여러분 CBD, Component Based Development라는 말은 이 UP를 얘기하는 거야. CBD 방법론이 옛날에 Unified 그 Modeling Language도 있었지만 CBD 96 무슨 뭐 수없이 많은 CBD 방법론이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 뭐로 바뀌어서 이 컨버전스를 이 UP로 한 거야. 그 UP가 CBD야 바로. Component Based Development. 아까 Component Based Architecture 기반으로 우리가 엔지니어링 매니지먼트를 하라고 그랬지, 그지요? 자, 이 UP가 CBD다. UP가 베스트 프랙틱스를 구현한 것이다. 여러분, 이 UP, 레셔널의 유니파이드 프로세스라고 그랬는데 이제 레셔널을 없애버려서 IBM 핍스 디비전으로 M&A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UP가 바로 6 베스트 프랙틱스를 임플리멘테이션한 것이다. Achieving Best Practice 우리가 다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Workflow, Produce Models 여러분들 이 Core Process Workflow, Business Modeling, Requirement Modeling, Audience Design, Implementation, Testing 이게 전부 Core Process Workflow인데 자, 이 비즈니스 마델링 그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이 마델이 비즈니스 유스 케이스 마델, 비즈니스 오브젝트 마델이 만들어지고 이 코어 프로세스 워크플로우 리퀘어먼트를 통해서 유스 케이스 마델이 만들어지고 어널리시스 디자인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디자인 마델, 임플리멘테이션 마델, 테스트 마델이 만들어지지. 자, 여러분 요거 비즈니스 유스 케이스 마델, 비즈니스 오브젝트 마델을 우리가 그냥 비즈니스 마델 이렇게 얘기를 해. 이 비즈니스 마델은 이 유스 케이스 마델에 의해서 이 리얼라이제이션이 되지, 그지요? 이거가 유스 케이스에 의해서 리얼라이제이션 되는 거야. 이 유스 케이스 마델은 이 디자인 마델에 의해서 리얼라이제이션이 돼. 자, 이 물론 use case는 implemented by implementation model, verified by test model 이렇게 이 관계, realization, implemented, verification 이런 여기 automated 이런 그 용어를 썼는데 하여튼 business model, use case model, 이 use case model은 analysis model이라고도 그래, analysis model, design model, implementation model, test model. 여기 이제 개발이 끝나면 이제 운영을 하잖아요. operation and maintenance, supporting을 하는데 그때를 우리가 operational model. 자, model이라는 말이 business model, use case model, analysis model, design model, implementation model, test model, operation model. 이 model이라는 말을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그 석박사 논문 쓸때이 model이라는 컨셉을 정확히 그렇게 선택해서 사용하시도록. 자, 여기 우리가 이 workflow가 있고, inception, elaboration, construction, transition, pace가 있지요. 자, 요, pace와 이 workflow를 관통하는
iteration, initial iteration, elaboration, iteration 1, 2 등등 iteration이 있습니다. 자, 이 iteration은 반드시 executable release를 생산하여야 한다. 자, 여기 이제 우리 유니파이드 프로세스의 아주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링을 하는 요 인셉션 페이스의 요 액티비티 또는 프로세스는 이렇게 여기 비즈니스 모델링 그 워크플로우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이제 우리가 줌 아웃을 할수 있지 그지요? 이 확대를 해서 살필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뭐지? Initial activity, decision, activity 1, activity 2, 3, 4, 5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지요? 이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요 프로세스를 이 비즈니스 모델링이라는 워크플로우 이 밑으로는 이거 워크플로우 이 X축으로는 페이스 인셉션 페이스 자이 특정 워크플로우를 우리가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익스텐션을 했습니다. 확장 유니파이드 프로세스가 바로 이거야. 이거 시작을 해서 첫째 이러면 뭐라고 이러면 뭐라고 이러면 뭐뭐 뭐라고 자이어 포크는 하나 둘셋이 액티비티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지 패러럴 액티비티지 그지요 이 조인은 이거 이 액티비티가 끝나야 넥스트 이 액티비티로 이 파이널 액티비티로 갈수 있지 그지요 자 여기 그이 requirements라는 그이어 여기 requirements라는 workflow를 이거를 우리가 decomposition을 구체화해 보면 이런 activity야. 여기 analyze the problem, understanding stakeholder needs. 여기 define the system 뭐 등등 이렇게 자 여러분 요 하나가 뭔지 또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 있어. 여기 그림에 보면 여기에 보면 프로세스가 있고 무슨 뭐 여기 사람 모양 사람 롤이 있어. 롤 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떤 액티비티를 해야 되는지 어떤 산출물을 만들어야 되는지 요게 하나의 액티비티 심볼을 이렇게 만들어서 유니파이드 프로세스의 모든 워크플로우 요 하나하나를 다 요런 거 하나하나를 다 이런 방식으로 전부 이 체계화를 했습니다. 자, 여기 그 노테이션을 보면 이 사각형은 액티비티 요 모양은 롤요 모양은 액티비티 자, 여기 보면 이 requirement specifier라는 롤이잖아, 롤 사람 모양으로 이게 detailer use case라는 activity잖아, 그지요? 자, 이 롤이 이런 activity를 해서 이 responsible for use case, responsible for use case package 자, 이 use case나 use case 패키지는 우리가 artifact 또는 여기 a piece of information that's produced, modified or used by a process 이 artifact 자, 우리가 이 notation role을 어떻게 표현했고 activity는 어떻게 표현했고 artifact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이 방법으로 우리가 unified process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roles are used for resource planning. 여기 human resources지 폴, 메리, 조, 실비아, 스테판.
폴은 디자이너고 메리는 뭐이 디자이너이면서 requirement specifier이면서 시스템 어널리스트야, 그지요? 자, 이 롤은 이런 액티비티를 합니다. 디자인은 define operation, requirement specifier는 detailer use case, 뭐 이런 액티비티를 한다. 자, 여러분, 리소스가 뭔지, 롤이 뭔지, 액티비티가 뭔지, 이렇게 우리가 이 리소스 플래닝도 유니파이드 프로세스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Example requirements workflow detail. Define the system. 자, 이 requirement workflow와 관련된 role은 system analyst, activity는 develop vision, manage dependency, capture a common vocabulary, find actors and use case. 그지요? 자, 우리가 이런 role이 이런 activity를 하려면 여기 화살표 비전 문서도 있어야 되고 비즈니스 룰도 있어야 되고 스테이크홀더 리퀘스트도 있어야 되고 이거 다 있어야 돼. 화살표가 일로 들어온 건다 있어야 되는 거고. 자, 밖으로 나가는 게 있어, 그죠? 자, 디벨롭 비전 문서를 하면 뭘 만들어야 돼? 서플리멘터리 스펙. 비전, 디파인드 비전을 만들어 내야 돼. 이 manage dependency는 이두 artifact를 가지고 manage dependency를 해서 이 requirement attribute, refined requirement attribute를 만들어 내야 돼. 이거 find actor and use case, 이 activity는 이런 거를 가지고 이거를 use case, outlined use case, defined use case 마대를 만들어 내야 돼. 자, 이렇게 자 보면 role과 activity와 이 아티팩츠 이렇게 얘기해서 이 아티팩츠를 우리가 딴 말로 데이터 아이템, 딜리버러블스, 다큐멘츠 뭐 이렇게 인터미디에이트 아웃풋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여기 그이 유니파이드 프로세스 컨셉의 전반적인 개념, 여기 워크플로우 디테일스, 여기 롤이 있고 액티비티가 있고 이롤 퍼포먼스 액티비티에 의해서 이 컨셉, 이런 데이터 아이템, 아티팩트, 워크 가이드라인, 이런 아티팩트가 만들어진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 그약한 57분간 이 베스트 프랙틱스와 유니파이드 프로세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약 60분 동안 집중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요. 다음 이 유니파이드 프로세스 가지고 계속해서 한네번 정도 연강을 더하고 이번 학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6월 9일 날 그동안 이 연강을 통해서 공부한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강의실에서 기말 시험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은 오픈북, 오픈노트야.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묻는 그런 시험 문제를 출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